17. 색의 감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색은 온도감, 중량감, 흥분, 진정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요. 인간이 색을 볼 때 색 지각과 함께 수반되는 심리적, 감정적인 효과를 말합니다. 색의 삼속성인 색상, 명도, 채도 등이 영향에 따라서 감정적인 효과가 각각 다르게 느껴지게 됩니다. 색은 온도감을 느낄 수가 있는데 어떠한 색에서는 따뜻함과 차가움을 느끼게 되고 어떠한 색에는 따뜻하지도 차갑지도 않은 중간 온도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온도감은 계절감과 연관이 있어서 여름에는 차가운 느낌의 흰색이나 청색 계열의 옷을 입어서 시원하게 보이게 하고 반대로 겨울에는 검은색 옷이나 노란색 계열의 옷을 입어서 따뜻하게 보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온도감은 크게 난색, 한색, 중성색으로 나누게 됩니다. 자, 난색은 빨강, 주황, 노랑 등과 같이 따뜻한 색에서 주로 느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색상은 태양, 불 등을 연상시키기 때문에 더욱 따뜻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유채색의 색상에서는 명도가 높고 고채도의 색이 따뜻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무채색의 경우에는 저명도의 색이 따뜻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즉, 흰색보다 검정색이 더 따뜻하게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흰색은 눈을 연상케 하고 검정색은 어떤 불타버린 검정색 나무를 연상시키기 때문입니다. 한색의 경우에는 청록색, 파랑색, 남색 등과 같이 차가워 보이는 색을 말합니다. 이러한 한색은 물과 바다, 얼음을 연상케 하므로 더욱 차갑게 느껴집니다. 유채색에서는 저명도, 저채도의 색이 차갑게 느껴지게 되고요. 무채색에서는 고명도인 흰색이 더 차갑게 느껴지게 됩니다. 중성색은 난색에도 한색에도 포함되지 않는 색을 말합니다. 이 중성색에 포함되는 색은 연두색, 녹색, 보라색, 자수색과 같이 따뜻하지도 차갑지도 않은 색이 바로 중성색입니다. 이 중성색의 경우 주위에 난색이 있는 경우 따뜻하게 느껴지게 되고 한색 옆에 중성색이 있게 되면 중성색도 차갑게 느껴지게 됩니다. 이러한 중성색은 채도가 높은 색들에 대비해서 주위에 중성색을 사용해서 색의 반발성을 막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색의 중량감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색의 중량감은 명도에 의해서 느껴지는 무겁거나 가볍게 느껴지는 성질을 말합니다. 저명도의 어두운 색은 무겁게 느껴지며 고명도의 밝은 색은 가볍게 느껴지게 됩니다. 아무래도 고명도의 색은 솜이나 눈을 연상케 하므로 가볍게 느껴지는 것이겠죠. 색 중에서 중량감이 느껴지는 순서로는 검정색, 파랑색, 빨강색, 보라색, 주황색, 초록색, 노랑, 흰색의 순서로 중량감이 느껴지게 됩니다. 자, 건설 현장이나 산업체에서 이러한 색의 중량감을 이용한 색을 이용한 부분이 많은데요. 운반 도구나 큰 작업 도구들은 가벼운 노랑색 등으로 칠하는 것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이는 작업자의 중량감을 줄이고 피로도를 적게 해서 작업 능률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또한 복장이나 상품에서도 권위를 상징할 때는 명도가 낮은 검정이나 남색을 주로 사용하게 되는데 이는 보안업체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보면 대부분 옷이 검정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색의 강약감은 색의 강함과 약함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채도가 높은 색은 명도와 관계없이 강한 느낌을 주고 채도가 낮은 색은 약한 느낌이 들게 됩니다. 따라서 채도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빨강과 파랑 등과 같이 원색의 경우에는 강한 느낌을 주게 되지만 회색이나 중성색은 약한 느낌을 주게 됩니다. 자, 이 색은 흥분과 진정의 느낌을 주게 되는데요. 흥분색은 명도와 채도가 높은 색이나 난색계통의 색을 말합니다. 이러한 흥분색은 우리 눈에 자극을 통한 피로감을 주기 때문에 일부분을 강조할 때 주로 사용이 됩니다. 진정색은 명도가 낮은 색이나 한색 계열에서 들 수가 있습니다. 진정색이라고도 하며 은은함과 안정감을 느끼게 합니다. 따라서 안정이 필요한 장소인 교실이나 사무실, 도서관 같은 곳에서 이 진정색이 주로 쓰이게 됩니다. 자, 색의 시간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파장이 긴 난색 계열은 시간이 비교적 길게 느껴지면서 속도감에서는 빠르게 느껴지게 됩니다. 파장이 짧은 한색 계열은 반대로 시간은 짧고 속도감은 느리게 됩니다. 자, 경련감은 색에서 느껴지는 딱딱함과 부드러운 정도를 말합니다. 주로 경련감은 채도와 명도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나타나고요. 채도가 낮고 명도가 높은 색은 부드럽게 보이며 채도와 명도가 낮은 색은 오히려 딱딱하게 보이게 됩니다. 난색계통은 안정되고 부드럽게, 한색계통은 긴장되고 딱딱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파스텔계통은 모두 부드럽게 보이며 안정된 느낌을 주게 됩니다. 자, 색의 공감각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은 미각과 청각, 후각 등도 같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감각을 색 공감각이라고 합니다. 색에 따라서 맛을 느끼기도 하는데 이것은 색채가 미각의 감각을 수반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색의 공감각 중에서는 바로 미각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미각은 맛을 느끼는 것을 말하는 거죠. 비례는 색채 공감각 중에서 식당 내부에서 식욕을 돋구는 대표적인 색은 바로 주황색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미각과 관련된 색은 주로 난색 계열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난색은 주로 단맛을 나타내며 한색은 쓴맛을 나타나게 됩니다. 이와 반대로 회색계통의 색은 맛과 거리가 먼 색이 되겠습니다. 단맛을 주로 내는 색은 적색, 주황색, 노란색의 배색이 되겠습니다. 이는 잘 익은 과일들의 색상이 주로 이 색이기 때문입니다. 신맛은 녹색과 노란색의 배색에서 들 수가 있는데 덜 익은 과일을 연상시키기 때문입니다. 쓴맛은 파랑과 밤색, 보라색의 배색에서 느낄 수가 있고 짠맛은 연녹색과 회색의 배색에서 그리고 연파랑과 회색의 배색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달콤한 맛은 핑크색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주로 사탕 포장지를 보면 이 핑크색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후각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후각은 바로 냄새를 뜻하는 것이겠죠? 후각에서는 순색과 고명도, 고채도의 색에서 좋은 냄새를 느끼게 합니다. 반대로 어둡거나 탁한 색들에서는 나쁜 냄새를 느끼게 합니다. 바로 오폐수나 기름과 같은 이런 것들을 연상시키기 때문이죠. 자, 청각을 보겠습니다. 청각에서는 색에 있어서도 음을 느끼거나 음을 표시할 수가 있는데 바로 이것을 색청이라고 합니다. 어두운 색에서는 낮은 음, 고명도, 고채도의 색에서는 높은 음, 탁한 음은 바로 회색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표준음계는 도레미파솔라시와 같이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남색, 보라 등의 스펙트럼의 순서입니다. 마찰음은 회색 기미의 거친 색을 말합니다.
색의 연상과 상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 색의 연상은 색을 지각할 때 경험이나 어떤 심리적인 작용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으로 생활의 양식이나 문화지역, 환경, 계절, 연령, 성별들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색의 연상은 추상적 연상과 구체적인 연상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빨간색을 보았을 때 정열적이고 열정이라는 연상을 하게 되고 파란색을 보았을 때는 시원함을 연상하게 되는데 바로 이것은 추상적 관념에 속하게 됩니다. 자, 구체적인 연상은 빨간색을 보고 불 또는 피와 같은 구체적인 대상을 연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파란색을 보고 바다를 연상하는 것과 같은 것이 되겠죠. 자, 아래 표를 보면서 각각의 색들이 어떠한 연상과 상징을 가지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빨강색은 정열, 열정, 흥분, 애정, 혈명, 야망과 위험의 연상을 가지고 있고요. 주황은 기쁨과 원기, 활력, 온화, 풍부의 연상을, 노랑은 명랑, 쾌활, 광명, 신성, 영광, 성실의 연상과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녹색은 평화와 청춘, 이상, 휴식, 지성, 안전의 연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공사 현장에서 안전과 관련된 색은 바로 녹색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파랑은 차가움, 젊음, 시원함, 고요, 신비, 창작, 내홍의 연상과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라는 고기, 우화, 침울, 신비, 고독, 예술, 신앙, 위엄의 연상과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흰색은 순수, 순결, 평화, 진실, 소박, 맑음의 연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들의 옷 색상을 보면 바로 이 흰색상이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회색은 겸손, 평범, 소극적, 우울, 쓸쓸함, 힘줄, 무기력의 연상과 상징을 가지고 있고요. 바로 이 회색은 바로 비 올 것 같은, 비가 막 올 것 같은 어떤 하늘을 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검정은 공포와 허무, 불안, 증오, 부정, 암흑, 정지, 침묵의 연상과 상징 가지고 있습니다.